오전 10시 3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저는 조금 배고프네요. 연일 날씨가 지금 대전이 너무 추운 관계로 지금 계속 날을 새고 있고 이렇게 밤낮에 그것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긴 한데 제가 사실은 나물차를 먹으니까 그걸로 좀 버티고 있거든요. 참 나물차는 저한테 생명의 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쁜 다육이들 좀 소량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식 방송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렇게 연탄 네 대를 뗄 때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연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대를 가는 게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이쁜 다육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자, 이건 미츠라는 아이예요. 미츠라는 아이인데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귀엽죠.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으로 크면 많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상태가 좋습니다. 자, 미츠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자제옥인데요. 지금 이렇게 상처가 약간 있는 거는 탈피를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 저기 하시고요. 자제옥은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제옥 보라색으로 참 이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니톱스인데요. 이렇게 분하고 예,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니톱스는 가격 6,000원이고요. 리토스 이 화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니톱스도 궁뎅이가 그냥 오리궁뎅이처럼 생겨갖고 귀엽잖아요. 꽃도 이쁘고. 리톱스는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드린 건데, 피치 캔디라고 그래서요. 너무 색감이 이쁘죠? 피치 캔디.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색감이 분도 나면서, 라인도 그리면서 상당히 이쁩니다. 피치 캔디는 가격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육이를 할 때는 여러분 다 가격이 비쌌거든요. 이렇게 싼게 어딨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쌀 거야, 아마. 다육이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쌀 거야. 종자가 제일 많고, 종자도 많고, 가격도 싸지고, 그냥 우리는 한번 하면 그냥 뿌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여와서 농사 져갖고, 또 실생 해갖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 이렇게 쌀때 여러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냥 괜히 뭐 이상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어. 꽃좀 봤으면 좋겠어. 꽃좀 보고 다육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지. 너무 흉흉흉약해. 아이들 좀 그냥 아이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응?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아이들이, 응? 부모가 전부잖아. 그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또 30% 빠져서. 아유, 속상해서. 자, 여러분, 이거는 미싱유라는 아이입니다. 미싱유. 미싱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색감이 되게 이뻐요. 미싱유. 요거 가격은 5,000원입니다. 미싱유가 참 이쁘더라고요. 약간 이파리가 약간 라우이 비슷해 갖고 그죠? 자, 이거는 테크노 다육식물원의 자랑거리죠. 엔젤 세비얼 철화입니다. 엔젤 세비얼은 이렇게 철화로 잘 풀려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자, 엔젤 세비얼 철화는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작가분은 2만 원이에요. 이거 작가분 되게 이쁜데 이게 추분가 옥천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작가분한테 제가 그때 부탁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엔젤 세비얼 철화는 가격은 28만 원이고요. 자, 이거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지금은 조금 가격이 싸질지는 뭐 싸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좀 비싸게 받았어요. 이거는 8,000원입니다. 작년 물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부용철화죠. 아, 부용철화 이렇게 쌀 때 한번 품어보세요. 이거 10,000원이면 너무 싼 거예요, 여러분. 싸고 너무 예뻐요. 부용 이쁘잖아요. 부용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부용철화. 여러분 분명한 거는 탈론과 그 다음에 핑크 탈론, 그 다음에 아니야 탈론과 핑크 탈론이라고 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 아이하고는 좀 틀려요. 제가 물건을 받아봤는데 그 아이하고 틀리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이거는 탈론입니다. 탈론은 핑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핑크는요, 오리지널 제가 핑크는 이게 상당히 입장이 조금 틀려요, 여러분. 핑크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집 핑크는 핑크가 아마 실생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폼으로도 유통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가보이데스 핑크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가보이데스 핑크. 이거하고 똑같은 종자예요. 이거고요. 핑크는 여러분 이거예요. 핑크 이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탈론, 오리지널 탈론인데요. 오리지널 탈론은 여러분 핑크하고 약간 틀려요. 요렇게 입장이 밑에가 넓으면서 여기가 뾰족한데 뭉퉁하면서 삐쪽해요. 그래서 핑크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핑크 탈론이라는 아이하고도 또 틀립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여러분 탈론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오리지널은 여러분 조금 틀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그 화면상에 보는 거와 직접 보는 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물건을 받아본다니까요. 받아보는데 여러분 이게 그 초창기 아이들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알아요. 영양봉식이라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틀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영양봉식 한 거하고요 그 모주하고 틀려요. 그거는 이제 그 창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거를 물건을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거를 아신 분들이 지금 그 1세대 여긴 그 창들을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탈론입니다. 오리지널 탈론은 가격 2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홍매화죠. 철화. 여러분 홍매화 철화 너무 예뻐요. 저는 홍매화 철화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이 홍매화 철화는요 여러분 대품으로도 키워놔도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하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환경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국민 다육 중에서도 여러분 뭐냐면 대품으로 키워서 가격이 나가서 내가 재테크가 될 수 있는 품목이 이런 홍매화 철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용 철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파피스 로즈 철화, 네드탄 철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테크성 그런 그 뭐냐면은 그런 다육 식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육이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면 저런 아이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색감이 예쁘고 꾸준히 이렇게 키워놓으면 예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물건을 할 생각입니다. 예뻐요. 물건 너무 사장님이 너무 잘 만드셨고 물건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좀 서론이 길어갖고 좀 헷갈릴 수 있으셔갖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피치 캔디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니톱스 모돔은 6,000원, 자제옥은 6,000원, 미즈는 4,000원, 스타마크는 8,000원. 그 다음에 그 엔젤 세비얼 철화는 28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 미싱유 5,000원, 홍매화 철화 2만원, 탈론, 오리지널 탈론은 25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부용 철화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육이들이 너무 싸졌잖아요. 너무 싸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육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위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냥 쫓아다녔어도 쫓아다녔어. 얼마나 좋아. 저기 뭐 찾아보니까 이 다육식물이 밤에 이게 산소가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곁에 두고 보세요.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다육식물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 그다음에 니톱스 이 아이들 보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 우울할 때 있잖아. 걸어 걷는 게 최고요. 저는 공황장애가 가끔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육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있잖아. 저는 나물차를 먹고 어떻게 하냐면 걸어요. 집에서도 걸었어. 그거 효과 있어요. 여러분 막 있잖아. 그 공황장애가 딱 오면 집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 저기 만약에 녹차 이런 거보다는 그 만약에 머리가 맑아지는 게 국화차 이런 거야. 그래도 국화차라도 있으면 국화차라도 드시면서 집 안에서라도 걸어. 아니면 머리도 막 자꾸 움직여서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이따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